안녕 여러분, 강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밖에서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출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유연 출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0시 반이 정시 출근인데 6시에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언니도 출근을 하는데 언니가 저긴데 제가 한번 가서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 아, 놀래라. 언니 커피 지꺼만 사오고. 복수다. 무슨 복수야. 어제 지하철역에서 만났거든요. 내가 킥고잉 타고 가버렸지. 저는 그럼 사무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제 자리고요. 여기다가 가방을 풀 거예요. 오늘 호세리만 2시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 마이백. 내 가방에는 가글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 향수가 들어있네요. 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홍세리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네요. 두고 가야겠다. 여드름 스티커. 그리고 마스크. 여분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파우치. 왜 들어있는가? 여기다 넣어야겠다. 기름종이도 들어있다. 왜지? 그리고 어제 홍세리님이 준 파데. 립이 있네요. 립 발라야겠다. 그럼 저는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일상이고요. 자룡이가 나오는 귀여운 영상입니다. 자룡이, 어 귀여워. 언니랑 반을 나눠서 하고요. 지금 컷 편집을 다 한 상태고 이제 자막을 넣으면 됩니다. 어제 굉장히 빨리 컷 편집을 했거든요. 천천히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참고로 편집할 때 노래도 틀고 영상도 틀고 그 시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도 보고 언니가 틀어준 노래도 듣고 영상으로 나오는 소리도 듣고 동시에 소리를 세 가지를 들으면서 편집을 합니다. 전 정신없는 사이에서 집중하는 나 이런 컨셉으로 일하거든요. 언니 왜 비웃어? 그런 컨셉 있지 않아? 난 컨셉으로 사는데. 언니 아미고 뜻 알아? 샤이니 노래 아미고. 어? 아름다운 미녀를 가지려면 고생한다. 진짜 언니 진짜 쩐다. 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니? 참. 아니 난 숨덕이 아니라서 잘 몰라. 그냥 아미고 아 아미고 이러면서 들었지. 근데 언니 빅히트로 갈아탔잖아. 조용해. 샤이니 팬이었다가 탈덕한 줄 알 거 아니야. 샤이니 팬 아니었다. 아 언니 샤이니 팬 아니었지만 언니 샤이니 팬이 아니고 언니 슈즈 팬이었잖아. 야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어? 나 나중에 유튜브 해놓는 거야. 언니 유튜브 할 거야? 아 저는 진짜 뭐 말해주지도 않고. 아, 언니 유튜브 한대요. 유튜브 해 언니. 투잡되어서 돈 벌어. 어 나처럼 돈 벌어. 몸이 갈려 언니. 언니 언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샤이니 신곡 있잖아. 유영진과 켄지의 콜라보래. SM 특유의 그 카메라 무빙이 있거든. 어어 어. 뭔데 뭔데?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밑에서 찍는 거 있지 뮤직비디오. 이게 딱 SM 느낌이야. 꼭 그리고 SM에서 약간 이렇게 벗는 멤버 한 명 나와. 아 그 이츠 완전 이츠 완전 SM 노래야 이거. 봐봐 이거. 언니 지금 나랑 리액션 영상 찍는 거야? 어 언니 이제 무대까지 본다. 무대까지 본다. 와 재민 이쁘다. 아 이쁘다 이뻐. 그거 뭐지? 켄지는 심 가슴을 올리고. 아니 아니야 유영진이 가슴 뛰게 하고 켄지가 심장일 거야. 아 아닌가? 어? 머리인가? 머리를 뛰게 한다. 언니 지금 갑자기 수염에 빠졌어? 점심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요. 언니가 뭐 이렇게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해가지고 지금 두 개나 제안을 했는데 두 개는 다 까였거든. 일단 세 번째 알았어. 세 번째 찾아볼게. 아 되게 까졌네. 언니 큰일 날 뻔했어. 왜? 우리 집으로 해놨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언니 다시 골라야 돼. 야 파스타 먹을래? 아 리셋됐어. 아 어쩐지 자꾸 저쪽이 자꾸 뜨더라. 그럼 저희는 이따가 뭘 주문한지 배달이 오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의 음식은 파스타였습니다. 이거는 해장 파스타래요. 그래서 제일 매콤한 걸로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언니가 대탈출 팬이어가지고 그 여고 출입안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려고요. 무슨 일? 비비가 잘한다며? 아, 김정은 선생님이랑 시험 결과 검. 김정은 선생님이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언니 조금 매워. 어 매워. 한 친구의 이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원래 그 시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쌤. 출제자가 김정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출입안 담당 선생님이라고 나와. 퇴근합니다. 6시 1분.
그럼 저는 이따 집에 가서 봐요. 오늘의 직장 온앤오프의 오는 여기서 끝. 와우, 날씨가 좋구만. 55분에 나가는 걸 목표로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는데 횡설수설 하는 중. 항상 여유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은 항상 실패하네요. 기다려봐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것만 하고 나가야겠어. 47분? 빨리 준비하면 되겠구만. 이도 닦고 세수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안 켰을 뿐이지 하고 왔답니다. 그래도 가방은 챙겨놓고 잤어요.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것도 뿌려주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많이 썼어. 립만 바르고 나가면 되겠구만. 오랜만에 이 바지를 입고 갑니다. 되게 한복 바지처럼 보인다. 근데 되게 편해요. 골덴 바지인데 리넨느의 따뜻한 핑크 바지고요. 그 위에도 리넨느의 짧은 아우터. 그리고 안에는 하우트의 만나 하우트 바지. 그리고 이거는 벨라이즈의 곰돌이 목걸이입니다. 가방은 프라이탁이고요. 그럼 전 늦었으니까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뭘 찍은지 모르겠네요. 안녕, 이따 와요. 오늘의 점심은 마라샹궈. 지희도 있어서 네 명이서 먹을 식량입니다. 아아 우와, 이거 면 뭐야? 대박이다. 네가 아까 면 안 먹는다고. 어, 근데 개맛있겠다. 마라샹궈 마라탕. 옷 안 튀기게 조심해야겠는데. 어, 진짜 나 옷 벗고 먹어야겠다. 벗고 먹겠다고? 와, 진짜. 와, 얼굴 우와. 빛이 흑빛이 되었다. 야, 다크서클이 빛나. 우와, 나 금리 봤어. 아, 저리 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를 위해 연근을 추가했어. 오, 대박. 나 연근 개 좋아. 맛있는데요? 삼성이야? 삼성 들어왔어. 삼성이었다가 무슨 기자했다가 슈퍼모델했다가 연기자. 아, 리틀 포레스트. 아, 영화. 그래? 아, 친구는 왔구나. 어, 블랙핑크세요 혹시? 춤을 몰라가지고. 커피 마실래? 어. 아니 아니, 멀리서. 어, 그럼 이렇게 내려갈게. 어김없이 말을 걸어준 나의 에스파. 어디가 이거? 어디가 제일 귀신이긴 한데. 오늘 그거 만들려고. 뭐? 명함. 뭐 원하는 직급 있으면 하나씩 다 보내놔. 회장해도 돼요. 나누면 안 돼. 회장은 나 내 거야. 아 진짜. 아니야, 대표 대표. 그럼 부회장 어때? 아, 약간 있어 보이는 걸로 하자. 약간 인터랙티브 매니저 이런 거. 알지 알지. 논픽션. 논픽션 좋지. 와라이어티. 매니저 좋잖아. 엔터테이너. 너 엔터테이너. PD로 해줘. 그 앞에 줄임말이 뭔데? 퍼스널 컬러. 드리머. 드리머. 퍼스널 컬러 드리머. 퍼스널 컬러 드리머. 퍼스널 컬러를 꿈꾸는 사람. 어, 이 노래 개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유명한 트리구슬인가? 어, 투명한 유리구슬이 맞는 거구나. 유명한 트리구슬. 어, 이 노래 뭐지? 네. 길을 기울이면. 근데 이름이 맛있어. 가마로 감 이름이 맛있어. 그렇게도 하고 여러분들 귀여운 찡기를 최근에 구매했거든요. 저 귀엽더라. 저 이템이다. 거기다가 11,000원인데 모든 걸 짜먹을 수 있다. 귀여운 젠장. 퇴근. 밖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속을 가거든요. 안녕. 안녕 여러분. 그 원래 가려던 친구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던 지지랑 언니를 불러버렸어요. 저는 김밥 레코즈라는 데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네, 닫았다는. 헐, 닫았어. 헐, 닫았어. 헐, 9시까지 하신다면서 왜 문 닫았어요? 문 열어요. 역시 순탄치 않군. 그러면은 너가 가고 싶은 소품샵 가자. 어때? 킹키 로봇으로 갑니다. 피규어 많아? 피규어만 팔아. 아, 오케이. 아, 좋아. 랜덤 피규어. 헐, 좋아. 하나만 사야겠어. 나의 이 슬픈 마음을 그시게 할 수 있도록. 어, 야, 여기 거기잖아. 기른지랑 큐제이랑 연애하던 곳이야. 열려있어? 우와, 귀엽다. 드디어 뭘 담을 게 생겼다. 오, 킹키 로봇이라는 곳이래요. 가자. 와,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일단 랜덤 때 뜯어보도록 합죠. 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낭만족이라는 카페를 갑니다. 공예지가 산 거는 나 원래 모으던 이렇게 베어브릭. 아 베어브릭. 언니는 언니 저 모으지도 않는데 그냥 부추겨가지고 꿈꾸질에서 언니 갑자기 베어브릭 세 가지를 샀어. 이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 빼고 더 귀여워. 그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뭘 원해? 나는 이 핫케이크 들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갖기 싫어했던 거 아, 그래도 뭐 귀엽긴 한데 별로예요. 급해 마음이. 카드. 아 제발. 아 얘다. 아 얘 진짜 아닌가 봐. 두근두근해. 너 얘 가끔 봤어? 어 귀여워. 귀여워. 얘만 나한테 됐다. 얘는 비슷한 친구가 옆에 있어. 너 가질래? 어. 11,000원 이드 여기. 어, 언니 온간다. 언니 먹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약간 심플한 거 좋아하지? 검은색? 아 오케이. 나 너무 화려한 거 별로야. 오! 아 별로인가 보네요. 써봐. 재밌다. 랜덤 재밌구나. 오! 오 일본 친구다. 우와 달라 이거? 아 시리즈가 다르다 이거. 나는 요거나 요거나 어 언니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파란색 아니라 진짜 뜻이라. 언니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일단 파란색은 아니라 뜻이라고 그래. 우와 진짜 귀엽다. 나 여기 이 시리즈 중에 제일 아니야. 언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내가 세 번째로 갖고 싶었던 거야. 진짜 귀여운데? 일단 나한테 될 거야. 어 언니 대박이다. 어떻게 되네? 나 파란색으로 간다. 나 내가 보기엔 이거다. 빨간색 나 빨간색. 아 진짜 귀엽다. 언니 갖고 싶었던 거잖아. 응 완전 마블 귀엽다. 나쁘지 않아. 어 언니 진짜 다 좋은 것만 보고 왔어. 언니도 부럽다. 저는요 이 톰과 제리를 갖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확률이 좀 낮아요. 야 근데 진짜 귀엽다 톰과 제리. 무엇과 같이 톰과 제리 갖고 싶다고? 어? 뭐야 이게? 에이 아 약간 기분이 나쁜데요. 왜 귀여운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그냥 언니 가져. 언니 바꾸면 되잖아. 나 파란색 안 좋아해. 언니 나랑 교환하자. 둘다합시다. 오 파란색? 대박. 예. 아 기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남았어. 저는 이거 뭐 나오고 싶어? 진짜 이거 그건... 나오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 가진 않고 살아보자. 아니 아? 아... 잠시만 얘 있는지도 몰랐거든? 야 이거 심지어 뭐야? 이거 냄새나. 어 얘 스컹크라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레알 스컹크 괜찮아. 그렇게까지 과몰입할 필요 없잖아. 재밌었다. 그럼 전 집에 갖고 와요. 안녕.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얼굴도 씻고 이도 닦고 왔어요. 아까 산 것들은 그냥 지지한테 다 줬고요. 이제 그래서 얘만 배치를 할 겁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얘를 어디다 둘지 한번 봅시다.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여기다 둬야겠다. 어쨌든 이제 스킨케어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제품을 발라주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써볼 제품은 스킨푸드의 당근당근한 애들을 써줄 겁니다. 요 영상은 스킨푸드의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광고를 받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내고왕 스킨푸드 편을 제가 되게 즐겨봤었어요. 그 영상 앞부분에 스킨푸드 매장에 가가지고 이 당근 제품을 그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내가 그 토마토 선크림을 굉장히 즐겨 바르던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이 당근 제품을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품절 대란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못 써봤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어? 저 써볼래요? 하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올 때 진짜 신기했던 게 이 바구니에 담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탄 바구니에 담겨와가지고 아 이 사람들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컨셉을 할 수 있잖아요. 암튼 이게 담겨져온 게 요 스킨푸드의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패드랑 요 너무너무 귀여운 캐롯 카로틴 릴리프 크림이랑 그 다음에 이 비누인데 이 비누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제가 아직 안 뜯어봤어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패키지가 예쁘지 않아요? 이 스킨푸드의 이 오가닉함이 난 너무 좋아요. 어? 우와! 색 되게 예뻐. 내 머리색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쵸? 향이 엄청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좋으니까 한번 손을 씻어봅시다. 일로와! 따라와! 좀 신났다. 새거 뜯어서. 이걸 한번 써봅시다. 예쁘다. 거품이 되게 잘 나네.
오, 좋아. 되게 뽀득뽀득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미끄러운 거 만지거나 기름 묻었을 때 세정 능력이 엄청나요. 냄새 별로 없는데 이 뽀득거림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그럼 전 열심히 비누를 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지? 되게 재밌네. 다음으로는 이 패드를 써줍시다. 요거는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입니다. 일단 보세요. 케이스가 개 크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이만합니다. 제 손이 좀 큰 편이긴 한데 되게 커요. 열면 솜 이불 같은 패드가 되게 여러 장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개 많다. 이게 보이시죠? 부들부들한 거. 그리고 되게 두툼두툼해요. 원래는 제가 각질 제거가 되는 거친 패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피부가 예민할 때는 그렇게 거친 패드를 쓰는 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쓰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닦아줍니다. 너무 부들부들해. 또 은근 되게 촉촉해가지고 마르지도 않아요. 이런 게. 여기 마르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해줄 거예요. 제가 또 요 근래에는 요런 아픈 여드름이 좀 올라왔거든요. 나는 그 박명수님이 등드름으로 프리즌 브레이크 할 때 성인이 뭐가 여드름이 나 이랬는데 28이 돼도 여드름 나더라고요. 잘 관리해줘야 돼요. 아기 피부처럼. 또 많이 나아지긴 했어. 이렇게 귓바퀴도 한번 닦아줘. 오늘 촬영한 거 왜 이렇게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체질인가봐요. 그러고 그 다음 제품은 스킨푸드 캐롯카로틴 릴리프 크림입니다. 일단 통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 써봤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하고 진짜 좋아요. 이걸로 발라줄 건데 요거트 같아. 발림성이 진짜 미쳤거든요, 얘가? 진짜 진심이에요, 저. 왜 이 좋은 거를 안 썼을까 싶더라고요. 홍보가 너무 안 됐었나 봐. 진짜 저 때는 스킨푸드가 짱이었거든요? 토마토 선크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완전 그 훈녀템이었어요, 훈녀템. 여러분. 하, 진짜. 훈녀의 대표주자 성유리 씨가 광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고 문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 다들 아시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뭔지 아시죠? 비웃지 마세요. 다들 그거 따라한 거 다 알아요. 저 엄청 따라하고 다녔거든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암튼 이거 바르면 되게 촉촉하고 딱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입니다. 역시 그 피부에 양보하니까 피부가 맛있게 먹나봐요. 냠냠. 그리고 건조함은 진짜 확실히 없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피부인데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크림이. 이렇게 크림 찹찹 발라주고 다음에 제가 쓰던 메디큐브 아이크림을 또 발라줄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 크림 바르는 것도 되게 조심히 발라야 되는데요? 여기 살이 너무 여려가지고.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저도 주워들은 거라서. 되게 갑자기 피부 개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저의 자기 전 루틴은 끝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요 스킨푸드의 제품들은 더보기에 상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아 보이는데? 물도 끓여가지고 불을 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요. 저는 주말에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답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막 빨래해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다운이 실내 건조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써봤는데 진짜 안 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쨌든 추천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젤리 진짜 맛있거든요. 이 포도 젤리. 청포도 맛이랑 포도맛 젤리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아침이라 단게 안 땡겨가지고 먹방을 보여드릴 순 없겠어요. 아침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나 아침에 맨날 심심했거든요. 말할 그 시기가 있어서 좀 좋네. 어떤 영상 만들 때 가장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밖에서 브이로그 찍는 게 너무 좋아요. 찍을 때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밖에 있으면 공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할 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여행 영상도 진짜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억하면서 보게 되고 시공간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편집할 때 되게 재밌게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고 유튜버로서 만족하고 계신지
이제 알바를 하면서 포토샵을 배웠고 포토샵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프리미어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세림이가 편집하는 것도 계속 견눈질로 배우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더 많이 배웠는데 유튜브로 배웠어요. 결국에는 일단 제가 많이 봤던 채널이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 이 하전님이 운영하시는 요 채널인데 여기 되게 튜토리얼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효과들 뭐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넣고 다음에는 이분이 있어요. 편집하는 여자 여기 딱 그냥 나와있잖아요. 여기 딱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처음이신가요? 이 기본 루트를 계속 배우고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저도 이거 프리미어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다 보면 자기 영상이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하면서 넣고 싶은 효과도 생기면 이렇게 검색해서 보고 그걸 또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내 거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편집할 때 가장 귀찮은 부분은요? 편집할 때 가장 귀찮은 거? 저는 일단 컷 편집은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아요. 예전에 진짜 느리고 그랬었는데 세림이 거를 편집하다 보니까 컷 편집하는 속도가 진짜 많이 빨라졌어요. 편집 그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음성을 저는 확대해서 해요. 왜냐하면 음성의 기준에 따라서 저는 딱딱 끊거든요. 이 파동을 보면서 그냥 뚝뚝뚝 뚝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틈 보이세요? 틈을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상 좀 여기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버벅거려서 얘가 말을 못한 거야. 보면 이상 좀 그냥 말을 못했죠?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툭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러고 이 간격을 좀 줄입니다. 있어서 평소에 그런 일상 브이로그를 못 찍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또 끊어주는 거지. 여기서 끊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이. 뭐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합니다. 컷 편집은 쉬워요. 근데 자막 넣을 때가 굉장히 귀찮죠. 그 말 자막 넣을 때가 가장 저는 힘들거든요. 들어가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보면은 막 이거를 반대로 쓸 때도 있고 막 이래서 또 고쳐야 되고 하니까 말 자막 넣을 때 가장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귀찮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요? 귀찮다기보다 번거롭죠. SR 라이프와 언니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 SR 라이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SR 세림 라이프입니다. 쉴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근데 저는 영상 찍으면서 되게 많은 걸 해봐서 너무 좋아요.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막 진짜 다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힘들어도 일단 올리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크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으면 되게 뿌듯하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해서 내가 뭘 할까? 라는 생각도 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침대 누워있기는 하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 장비가 궁금하시구만. 일단 요 빅시아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거 세림이한테 최근에 구매한 캐논 G7X입니다 리뷰 같은 거 찍을 때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 그러면은 요 삼각대인데 카메라를 거치할 때 주로 씁니다. 맨프로토 삼각대예요. 조그만 거 미니.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빨간대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서 중심을 맞추기도 편하고요. 카메라에 보통 요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맞추고 만약에 말을 찍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색도 예쁘지 않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색이어가지고 예전에 구매를 하고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카메라 장비는 이 정도고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우스는 로지텍 거예요. 로지텍이 약간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마우스인데 왜 좋으냐면 여기 일단 딸깍 누르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다가 기능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 어플을 누르면 봐봐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앞부분 이거 눌러.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딱 기능이 다 뜨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앞부분에 풀스크린을 넣고 싶어. 전체 화면이 보이게. 얘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 앞을 눌렀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이거 보이세요?
1, 2, 3 있는 거. 이게 기기마다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번은 맥북에다 해놨어요. 근데 2번을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노트북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노트북에 연결을 하면은 거기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포인터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나만의 그런 마우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어쨌든 팔목에 너무 무리가 안 가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해하셨던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오메이라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볍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사게 됐냐면 지지가 이런 걸 너무 잘 찾아요. 막 가볍다면서 진짜 좋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구매를 하고 막 차차까지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눌러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딱 풀어요. 그리고 딱 펼치면 이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카페 가서 일할 때 이거를 꼭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합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트북? 노트북을 얘기해드려야 되나? 이거예요. 제가 캡처해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그리고 다음 질문. 구독자 댓글 중 가장 좋은 유형. 영상 내용 관련해가지고 댓글을 써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끼리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럼 댓글을 달아. 아 이런 거 같아.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정보창이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뿌듯하거든요. 영상 하나 편집해서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영상 분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요. 이틀에 나눠서 합니다. 제 체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막 넣는데 4분 정도 넣는데 1시간이 걸려요. 진짜 짧을 때. 근데 이거는 다 자막 템플릿이 있고 뭐 카테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상의 컨셉에 맞춘 그런 포토샵 파일들이 있을 때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4일? 3, 4일? 타자 속도! 키키키! 저는 빠른 편이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렇대요. 619? 타수가 맞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 편집했던 영상.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전체 무드가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첫 영상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그 오프닝을 만든 거는 그 영상 올리기 두 달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유튜브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뭐 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게 굉장히 많고 뭔가 도전적으로 뭐 많이 해봤어가지고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 그리고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가진 영상은?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운전면허 따는 영상 되게 좋아합니다. 룩북 영상도 굉장히 저는 되게 뿌듯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올라간 거 힐링 브이로그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좀 만들고 나서 좀 뿌듯했어요. 그 영상들은 뭔가 새로운 걸 넣어보고 막 시도해보고 이런 거였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썸네일은 저는 왠지 모르게 생애 첫 탈색 브이로그 있죠. 그 썸네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영상입니다. 뉴욕의 이 썸네일이 저는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 글씨를 넣고 근데 그 뉴욕이 심지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너무 잘 보이잖아요. 굉장히 썸네일로 마음에 드는 영상입니다. 언니 영상에 나오는 예쁜 그림체들은 언니가 직접 그리신 거예요? 뭔가 포송포송한 언니만의 느낌. 네, 그림은 제가 다 그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 아이패드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노트북으로 포토샵으로 그리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포토샵을 켰죠? 내가 이 붓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만약에 내가 당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주황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록색을 그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들은 다 제가 그리는 겁니다. 언니가 영상 편집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의 그 흐름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도 뭘 얘기하고 있고 뭘 얘기하다가 아 맞다 저거 어쩌고인데요 아 근데 다시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뭐 어쩌고인데요 그걸 아예 날려버립니다. 그래야 말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흐름, 주제 이런 걸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영상 분위기마다 자막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어요. 쓰던 자막 템플릿을 자꾸 쓰게 되는 그게 있는데, 왜냐면 편집하는 게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신경을 못 쓰는데, 요즘은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자막 템플릿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어쨌든 저는 오늘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앤오프를 제가 며칠간 열심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투잡의 편집자와 유튜버의 일상을 열심히 찍어봤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편집을 하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온앤오프 일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